우선은 자, 앞에서 이미 시세가 사실 밑에서부터 시세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다 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빠지는 파동 안에서도 한번 빠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여기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죠? 반등을 붙이고 지금 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것이 자, 이 반등이라고 봤을 때 83만 6,413원. 그러니까 여기가 저가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40만 7,311원이죠. 똑같이 그러면 3이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반등 나올 수 있는 게 얼마예요? 일단 57만 1,0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그 다음에 67만 2,000원이에요. 57만 1,200원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까지는 57만 1,200원. 요런 자리까지는 지금 보면 어때요? 딱요 자리 자체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기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반등 파동을 다 했는 거예요. 그 반등 파동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더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요게 이제 A파가 되겠죠. 요게 이제 B파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C파가 되는 거고. 조정 파동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조정 파동 이후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붙일 수는 있는데 왜? 이 125일선에 대한 부분 때문이죠. 이 10년간의 이평선이기 때문에 하방에서는 이런 거래를 조금 붙여가지고 반등을 여기 좀더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봉으로 잠깐 본다면, 마찬가지 일봉상에서도 어떻게 봤어요? 여기서 하락을 했던 파동에 대해서 여기 또 반등이 또 나와버리거든요. 앞서 봤던 월봉은 이제 큰 추세적 흐름이라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일봉상에서 이런 걸 이제 작은 또 파동, 작은 파도들이 또 모여서 주봉이 되고 주봉들이 모여가지고 월봉이 되는 것처럼, 지금 보면 여기서 이제 고가가 얼마냐, 43만 7,700원이죠. 저가가 얼마입니까? 저가가 31만 1,000원. 자, 고가가 31만 1,000원 맞죠? 그 고가가 얼마예요? 고가가 437700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등 넣을 수 있는 것이 35만 9,400원이었고 자, 요 자리였고, 그죠? 요 자리까지가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했고, 그 다음 자리가 얼마였습니까? 38만 9천 원이죠. 어때요? 38만 9,310원, 요 가격이 2차의 요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이렇게 붙였는데, 요 가격대 딱 올라오니까 거래량이 딱 터져버렸죠. 그럼 요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리가 이제 35만 9천 원이었는데, 35만 9천 400원.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응? 그러니까 요 자리는 어때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이탈이 되어버렸잖아요. 밑으로. 1차 기준 가격대 밑으로 이탈되어 버렸으면, 그럼 거래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는 이미 죽어 있는 차트예요. 이런 것들 언제 봐야 되냐면, 다시 한번더요 자리를 올라오면 그때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걸 가지고 지금은 왈가불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125일선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반등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반등 자체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요 30, 아까 말씀, 35만 9천원대, 요 자리를 돌파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추세가 살아있다. 그때부터 다시 한번 더 조정파동이 시작된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